참맛 한점. 각종 채소와 채썬 마에 밥과 양념을 넣고 골고루 비비면 아삭아삭 씹히는 마의 신선함이 일품. 마 비빔밥. 마를 그 감자채처럼 썰어가지고 전을 부쳐도 되고요. 예. 갈아서 부쳐도 되고요. 네. 아니면 요거처럼 마를 그대로 통으로 썰어서 이렇게 부쳐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요거 마전은요, 어린아이들이 막 미끈미끈하다고 싫어하고 잘 안 먹는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럴 때 전을 한번 부쳐서 줘보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 잘 먹습니다. 근데요. 예. 우리 마야 씨는요, 네. 말을 잘 먹을 것 같지만요, 네. 말을 안 먹는데요. 저는 정말 이 네. 끈적끈적한 게 싫어서 정말. 그러면 안 네. 이것을 한번 드셔보시고 안 끈적거려. 어때요, 맛이? 미끈한 느낌이 있어요? 어때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튀김 그렇죠. 같은 감자전 같죠? 네, 감자전 네. 같아요. 마는 사실 생으로 드실 때가 제일 영양적으로 좋거든요. 그래서 마를 생으로 이렇게 채를 썰어서 마 비빔밥을 어머! 어? 어머, 이게 밑에 밥이구나. 그렇죠. 마밥이네, 야채. 그 안에 또 위에 채소도 얹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특수 고추장이에요. 어떤 고추장이냐면 네. 마를 갈아서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머 끈적한 느낌. 그렇죠. 이 양념장 자체도 해서 요거를 한번 녹여볼게요. 밥의 양을 줄이면서 마를 넣게 되면 맛있어? 칼로리가 낮아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뭐 맛이 어때요? 어때요? 그 미끄덕거리는 느낌이요. 계란 흰자를 푸른 것 같은 비빔밥. 그런 건 그냥 샐러드. 네, 그 샐러드고요. 아, 요게 바로 이제 마. 그렇죠. 제일 많이 드시는 방법으로? 그냥 가장 하기 쉬운 방법. 네. 마를 갈았어요. 네. 갈아서 여기다 참기름 한 방울 살짝 쳐서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재현 씨가 아침에 마 간 데다가 우유를 넣어서 그렇게 드신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유는 질이 좋은 단백질 그리고 질이 좋은 지방 들어있기 때문에 마에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충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요거 갈아서 우유 부어서 한 잔 마시면 아침에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예. 자, 선물 소개해드려야죠. 네. 예. 뭐 오늘도 역시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그리고 비타민과 위대한 밥상 책 각 10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기억. 네. 그래요? 가라 가라 마. 문제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노반장님, 노반장님, 막 이래저래 뛰어다니고 싶으십니까 지금? 조금만 참으세요. 자, 여러분 이 보기가 몇 번일까요? 예, 네, 퀴즈 나갑니다. 네. 자, 장 속 청소복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네. 대장균 해독의 탁월한 오늘의 위대한 밥상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1번! 또 해요? 네. 가나다라 마! 2번! 그럼, 마, 야? 네. 자, 다음 이선진 씨 빨리 먹어요. 자, 다음 있을까요? 3번! 이번엔 제가 정답입니다. 마니! 자, KBS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정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한 비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